오늘은 제가 12월의 위시리스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위시리스트 영상이 될것 같은데, 연말이다 보니까 약간 나를 위한 선물, 막 이런 식으로 핑계를 자꾸 대면서 뭘 자꾸 사고 싶어. 뭔지 아시죠?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쇼핑몰들부터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몰에서 갖고 싶은 아이템들까지 고루고루, 예, 아주 많이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는지 군말 필요 없이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으로는 지그재그에서 발견을 한, 뉴 따끈따끈한 쇼핑몰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플로뉴라는 쇼핑몰이고요. 벌써부터 뭔가 연말연말한 느낌이 메인 홈페이지에서부터 막 느껴지는데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요. 뭔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쭉 한번 훑어보듯이 보여드릴게요. 살짝 소녀스러운 감성도 있으면서도 캐주얼한 맛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대학생 씨앗들이 되게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여기 완전 우리 씨앗들이 좋아할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즐겨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되게 예쁘다 보자마자 예쁘다 했던 게첫 번째로 요거 헤어리 니트입니다. 이런 퍼프 소매로 되어 있는 도톰한 그런 반팔 가디건인데 아니 반팔 니트인데 핸드워머랑 같이 착용을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슬랙스나 뭐 코튼 핀턱 팬츠 같은 거딱 입고 요거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뭔가 이 블루 컬러가 살짝 톤다운돼 있으면서 겨울 느낌도 탁 나면서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삿포로 니트. 이것도 보자마자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담아놨는데 되게 뽀용뽀용한 그런 질감에 눈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니트. 크리스마스에 이런 거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요런 느낌, 요런 무드 좋아하시면 플로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오브던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싹 한번 훑어볼게요. 깔끔한 룩을 좋아하는 씨앗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좀 비교적 편한 옷들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뭔가 귀여운 숏 패딩이라든지, 뭐 조거 팬츠라든지, 낙낙한 니트들, 요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실생활에서 좀 손이 잘갈 만한 그런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한다는 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곰돌이 크리스마스 니트? 사실 너무 시즈널하기는 한데, 자꾸 이런 것만 보면 눈이 막 너무 돌아가. 여기 요렇게.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 귀여운 곰돌이 니트입니다. 미쳤죠? 너무 귀여워. 편한 조거 팬츠들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더 뭔가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날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우유라는 쇼핑몰인데 여기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여기는 좀더 귀여운 느낌? 네, 그런 느낌 좋아하신다면 꼭 들어가 보세요. 진짜 예쁘고 귀여운 거 너무 많아요. 뭔가 살짝 유니크하면서도 힙하면서도 귀여운 듯한 그런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흔하지 않은 디테일들의 옷이 되게 많아요. 쇼핑몰 옷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뭔가 겹치는 듯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는 웬만하면은 좀, 안 겹칠 것 같아. 친구들이랑. 먼저 요 패딩. 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후드가 달려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핏의 패딩인데 몽글몽글한 순두부 같은 이 컬러감과 요 핏이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싶습니다. 예쁘죠? 주머니도 약간 이쪽에 달려 있어서 조금 더안 흔한? 그런 느낌? 사실 모델분이 다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입으면 이런 느낌 안날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쁘지 않을까? 부클 스웨터입니다. 길게 떨어지는,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인데 그냥 데님에 이것만 딱 입어줘도 뭔가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좀 부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그냥 일반 밋밋한 니트보다 조금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라무어라는 쇼핑몰인데요. 제가 여기는 진짜 진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고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여드릴까 하는데 여기는 제작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좀 소녀스러움이 한 방울 들어간 프렌치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장인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두루두루 입기 좋을 만한 그런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여기가 자켓이라든지 팬츠 이런 쪽에 핏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이 반코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파카 하프코트 이 버터 컬러 너무 예뻐. 알파카 소재라서 이렇게 포글포글하대요. 또 이런 거못 참잖아. 이런 거 너무 영롱하잖아요. 이것도 눈에 자꾸 들어오는 그런 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클램 가디건. 우리 모두의 취향 아닌가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미쳤죠? 저도 딱 이렇게 입고 싶어요. 이 흰색 바지에다가 이 하늘색 니트에다가 아니면 브라운 컬러의 딱 가방 같은 거 들어주면은 조니의 코디 끝.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세트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 핏도 딱 낙낙하면서 소매도 딱 길면서 색감도 맑아가지고 약간 여쿨라 씨앗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근데 가격이 조금 안습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이 알고 싶은 지그재그 쇼핑몰들은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그냥 갖고 싶은 거 제 위시리스트들을 풀어볼게요. 먼저 쇼핑몰 제품들을 바로 풀어볼 건데 너무 예쁘죠? 봉주르 프로젝트의 노르딕 니트 집업 가디건입니다. 약간 이렇게 집업 형태인데 가격대도 되게 괜찮고 이 그래픽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 레드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 이 지퍼 부분은 가죽으로 싹 돼 있고 그냥 머리 이렇게 하나 딱 따주고 요거 입고 뭐 조거 팬츠나 데님 팬츠 입고 어그 탁 신어주면은 졸기탱. 그래서 요것도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요즘 요런 크리스마스 느낌 많이 나는 연말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니트가 확실히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저의 쇼핑몰 제품들 중 원픽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짜 갖고 싶은 게 요거. 요 패딩. 오이니의 리본 패딩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리본을 묶어줄 수 있는 셔링이 들어간 그런 크롭 패딩인데 너무 귀엽죠? 약간 연보라빛, 그레이빛이 살짝 섞인 듯한 그런 컬러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숏한 느낌에 이렇게 셔링이 싹 잡혀있어서 귀여운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은? 아웃도어 느낌이 없는 그런 패딩이에요. 컬러가 진짜 미쳤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격대도 괜찮아. 99,000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죠?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씨앗들이랑 무조건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들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메이비베이비에서 새로 나온 패딩 조끼인데 자체 제작 라인이거든요. 보자마자 이렇게 귀여울 수가 하고 바로 이렇게 쫄랑 들고 왔어요. 크롭 기장의 그런 패딩인데 이 하늘색이랑 스웨이드 카멜색의 조화가 미친 거야. 너무 귀여워. 그냥 맨투맨 입고 요거 이렇게 입어줘도 귀여울 것 같고요. 밑에 코튼 핀턱 팬츠 같은 거, 네이비 컬러의 바지 같은 거라든지 뭐 회색 조거 팬츠 같은 거 이렇게 입어주면은 너무 예쁠 듯? 이거 입고 다니면 살짝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어디 거야? 이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메이비베이비에서 같이 담아둔 게 이거예요. 이 가디건. 등판에 이 리본을 보세요. 어떻게 제가 지나가죠? 블랙도 있었고 베이지도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다 갖고 싶어요. 이 브이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소매도 여리여리한 게 되게 길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트 안에 이런 식으로 이너 느낌으로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단독으로 입어도 등에 딱 반전 포인트라서 예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짱 귀여운 니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언더비에서 나온 자체 제작 니트인데 M이라고 써져 있는 니트입니다. 라운드넥 니트인데 짱 귀엽죠? 이거 셔츠 같은 거에 레이어드 해도 되게 귀여울 것 같고 단독으로 입고 스웨트팬츠 같은 데다가 매치해도 예쁠 것 같은 니트. 색감이 미쳤더라고. 이 하늘색도 되게 예쁘고요. 네이비도 진짜 예뻐요. 좀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니트인데 약간 이렇게 M 요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니트입니다. 이제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또 디자이너 브랜드는 종류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느라 미칠 뻔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 헤이그. 입니다. 바로 요 코이찬입니다. 코이찬. 제가 지금까지 요런 느낌의 니트 집업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제 마음속 단연 1등. 이 짜임과 이 색감을 보세요, 진짜. 그냥 좀 박시한 뭐 롱코트 같은 거 안에다가 입어주거나 숏 패딩 같은 거에 딱 입어주면은 진짜 얼마나 예쁠까? 사실 이거는 계속 품절도 뜨고 해가지고 진짜 계속 기다리기는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해놓고 저 대신 사주세요, 씨앗들이. 저 대신 입어주시길. 너무 예쁩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은 요거, 더바넷. 최근에 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요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눈꽃이 이렇게 음각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동글동글한 핏의 니트인데 진짜 귀엽죠? 살짝 빈티지한 그런 감성에 이렇게 눈꽃이 싹. 체크 스커트나 막 울 플리츠 스커트 같은 거 입고 로퍼 신고 이거 입으면은 졸귀. 근데 이게 사실 좀 부해 보일 것 같기는 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사고 있어요. 뭔지 느낌 딱 오셨죠? 그리고 다음은 요거 개드의 패딩입니다. 또 패딩. 제가 요즘 또 패딩에 좀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진짜 독보적으로 예쁘더라고요. 리버시블 푸퍼 패딩 옐로우 컬러인데 저랑 안 어울리는 컬러인 건 알지만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약간 레몬? 레몬 바닐라? 그런 컬러감인데 여기 이렇게 가슴팍에 개드라고 써져 있고 안감에 살짝 이 밝은 그레이? 요 컬러랑 이 노란빛이랑 이 버무려지면서 느껴지는 이 조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청바지만 입어줘도 코디 끝날 것 같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 이거 말고 네이비 컬러인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29cm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 썸웨어 버터에서 나온 요 민트 컬러의 가디건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키드모 헤어라고 해서 좀 헤어리한 그런 질감에 브이넥으로 떨어지는 좀 박시하고 여리한 느낌의 가디건인데 여기 가슴팍에 썸웨어 버터라고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썸웨어 버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나요? 핑크 막 파스텔 블루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브랜드라서 꼭 신상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봅니다. 요거 아우어솔티의 조거 팬츠 핑크 컬러입니다. 이게 제가 딱 찾고 있던 컬러가 있었어요. 좀 되게 진한 그런 핑크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찐핑이었습니다. 이게 셋업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후드랑 같이 입을 수 있고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다른 옷 신경 1도 안 쓰고 이 바지만 입어주면은 갑자기 좀 센스 있는 그런 귀여운 코디가 완성이 될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갖고 싶어요. 근데 아우어솔티가 좀 아쉬운 게 항상 그게 없더라고요. 제품 상세샷?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쉬워. 그리고 여기서 봤던 것 중에 너무 귀여운 신발을 발견했지 뭐예요? 맛디비라는 브랜드인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플랫슈즈가 너무 귀엽더라고. 하얀색 양말이나 니삭스 같은 거 신고 딱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게 티자 스트랩인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 소재감이 너무 예뻐. 이 약간 이 거친 이막 만들어진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티자도 그냥 티자가 아니라 살짝 삐져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중간이 탁 삐져나와서 더 예쁜?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살짝 크게 한 반업 해가지고 도톰한 양말이랑 같이 좀 니트 꽈배기 양말 이런 거랑 신어주면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컨셉으로 넘어갑니다. 요 싹스 어필의 윈터 크리미 드림 양말 세트인데요. 아니 이거는 진짜 라인업이 다 미쳤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라인업이더라고요. 이렇게 뽀글뽀글한 양말부터 시작해서 이런 골지 양말. 싹스 어필이 진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예쁜 양말로 워낙에 유명한데 이번 요 시리즈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신어도 좋은데 선물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세트인 것 같아요. 제 픽은 여기서 이 윈터 소프트 루즈 롱 핑크랑 리본 걸울 엠브로이더리 그레이입니다. 아, 캐시미어 폴딩 크림도 예쁘네. 그리고 이 원피스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에코너 원피스거든요? 홀리데이 느낌으로 입어주기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 세트랑 이 리본 핀의 이 조합이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탁 리본 핀하고 트위드 소재로 된탁 원피스. 너무 귀엽다. 기장감이 좀 롱한 편이라서 딱 요즘 같은 날씨에도 안 춥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다. 로우번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어머 이런 코트가 있어?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조이 그라이슨의 코트입니다. 되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의 코트라고 해야 되나? 가격도 고급스러워요. 단정 깔끔 미니멀한 느낌인데 약간 소녀스러운 느낌이 같이 있는 그런 코트거든요. 아이보리 컬러에 블랙으로 탁 배색이 들어간 너무 영롱한 거예요. 여기 소재감도 너무 예뻐요. 약간 뽀글뽀글한 이런 느낌이 나서 실제로 보면 좀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사고 싶은 코트 중에 하나예요. 아까 같은 그런 롱 원피스 같은 깔끔한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캐주얼한 옷에도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데님에 플랫슈즈 신고 요거 입고 로우번 같은 거탁 해주면은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리고 요거 아노에틱의 패딩 백팩입니다.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이거. 겨울철을 맞이해서 패딩, 몽글몽글하게 안에 패디드가 되어 있는 요런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핑크 컬러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보리가 찐입니다. 이건 진짜 아이보리를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서 보여드리려고. 약간 패딩 재질이기 때문에 때도 그렇게 쉽게 타지는 않을 것 같은 재질이거든요. 생각보다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완전 휘뚜루마뚜루 패딩, 쇼 패딩 같은 거에 이렇게 딱 매줘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다음은 미니뮤트. 또 제가 미니뮤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미니뮤트 러버 중에 하나인데 진짜 제가 이번에 쇼룸에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실물 깡패. 완전 깡패. 이거 이렇게 양털로 뒤덮인 이런 플랫슈즈인데 베이지 컬러의 스웨이드랑 이 양털의 이 조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쉐입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양털이 잘못하면은 진짜 발이 둔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쉐입이 은근히 약간 이렇게 빠져서 둔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진짜 예뻐요. 실물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제가 또 같이 가서 쇼룸에서 봤던 것 중에 요번에 나온 복희 덤블백이에요. 이거 실물 진짜 예쁘더라고요. 가격대도 진짜 미니뮤트 제품들 중에서 되게 잘 나왔고 이 화이트랑 이 테디베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 또 안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기도 가볍고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 이게 막 누런 아이보리가 아니라 진짜 뽀용한 화이트 아이보리?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맑은 밝은 뽀용뽀용한 이런 테디백을 갖고 싶으셨다면 진짜 추천합니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갖고 싶었던 아이템들 그리고 쇼핑몰 추천까지 해봤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 진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번 영상도 살짝 흥분한 것 같은데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얘는 또 실제로 뭘 진짜 샀을까? 나중에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씨앗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